자리가 서로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숙소를 들어가면 그렇죠. 한 몸으로 일곱 명이 합치를 해요. 아,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시복자 충분히 이뤄져 있다. 아, 네. 팀워크가 간다. 이거 일반이죠. 양념치킨, 프라이드치킨. 하나, 둘, 셋. 프라이드! 이게 역시 다 후라이드로 얘기를 하는구나. 세 명. 잠깐만, 이쪽 세 명. 네. 양념 프라이드. 하나, 둘, 셋. 프라이드치킨! 양념과 후라이드 둘 다 먹자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반반하죠. 굳이 하나만 먹어야 러프에 러프 그런 거죠. 네. 자, 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자, 아니다. 지금 바로 그냥 해보죠.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래요? 네. 아, 저도 모르는데 갑자기 옆에서 해가지고. 네네네. 네. 자, 한번 첫 번째 게임부터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준비됐죠? 자, 자, 방탄소년단이 냉면집에 갑니다. 비네 블랙. 하나, 둘, 셋. 저 평양냉면 좋아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저 한국냉면 좋아해요. 자, 방탄소년단이 여행을 갔다. 흉, 아, 잠깐만. 아, 이거 휴양지대 관광지인데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3대 바다로 합시다. 저 그런 차이 잘 몰라요. 3대 바다로 합시다. 오케이? 자, 방탄소년단이 놀러 갔다. 3대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혹시 등산 좋아하시는 분 없나요, 등산? 저요. 등산 저 좋아합니다. 저 데뷔하기 전에 저랑 비랑 지영이랑 다 등산을 가서 진짜 웃겨. 아차사. 어, 여기 근처에요. 아차사. 맞아요. 근데 산을 하나 올라가고 한번 올라갔는데 아, 뭔가 부족하다 싶어서 역산을 더 올라갔어요. 아, 체력이 참. 우리 그때 감자전도 먹고. 맞아, 맞아. 그쵸, 그랬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자, 방탄소년단이 탕수육을 시켰다. 찍먹대 부먹. 하나, 둘, 셋. 부먹! 여러분, 이거는 저 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 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너무 싸우지 말고 담가 먹으세요. 그렇지.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너무 이분법적인 담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 이게 다양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저 너무 네, 이렇게 논리에 맴돌려 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네. 양념치킨도 양념을 이제 따로 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고 반반이죠. 네, 그렇습니다. 너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 양념치킨 양념 많이 주세요. 네.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만화. 짱구는 못 만드는 포켓몬스터. 하나, 둘, 셋. 짱구는! 저는 슬램덩크 좋아했는데요. 아, 저는 아따만 봐요. 저는 드래곤볼이요. 네, 아, 저는 디지몬 어드벤처. 저는 신에게도 잔디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저도 얘기해도 돼요? 네, 얘기하세요. 네, 저 캐릭터 체인지요. 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아, 이 만화 안 좋아하면 진짜 가장 약간 그 추억의 물에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추억의 물에 빠져들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달빛 천사. 괜찮죠, 루나, 풀문. 괜찮습니다. 자, 자 여러분, 하지만 이 실동체 게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좋아요, 오케이. 이거를 일단 이 실동체 게임이 몇 개 더 남았는데, 네. 우리 못 맞추는 사람한테 우리 벌칙을 한번 합시다. 못 맞추시요? 얘만 자꾸 혼자 블랙을 외친다. 네네. 그런 분을 뽑아서 우리 한번 벌칙을 네네. 한두 명만 네네. 해볼 건데요. 어떤 벌칙? 어떤 벌칙이죠? 어떤 벌칙? 아, 그런 것들아. 예전 한번 벌칙 중에 굉장히 우리가 V앱에서 흥했던 벌칙이 바로 네네. 정국이한테 엉덩이 맞게 붙여. 아, 맞습니다. 영상이 준비됐다고 하네요. 영상이요? 네네. 한번 봐볼까요, 우리? 보고 갑시다. 네네. 한번 보고 갑시다. 어떤 네. 게임? 어떤 영상? 벌칙을 했는지, 네. 영상 여기로요. 네. 네. 게임 나갈게요. 우선, 방송 게임. 방송 게임? 네. 우선. 이것도 유명하죠. 네, 그렇죠. 방송 게임. 방송이 있는 거. 제가, 그렇죠. 제가 문제를 내면 아시는 분들은 방송을 끌고 나서 3초 안에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아, 네. 팀전이 아니라 개인적인 때문에 아는 분들을 앞으로 오셔서 1대1로 맞춰서 줄을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건 방송 끌고 가셔야 돼요. 이 나 방송 끌고 가야 돼요. 준비했습니다.
수학어워드가 어딨나요? 제목에 글자 수 플러스 시작 아니야? 시작 아니야? 내가 땅 하면 나와야지. 네, 시작하면 땅 하면 나오세요. 심판이잖아요. 정말 다들 의욕만 넘치고 네. 진짜 자 일단 자 윈스트랙 7번곡 제목에 글자 수 플러스 방탄소년단 멤버 수 플러스 막내 만 나이는 야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아 그래? 거짓말! 막내 만나이 저희 정말 말 많네요. 네, 여러분들. 지금 다시 보면 웃기네요. 그러니까 생방송을 진행할 때는 사실 웃긴지 잘 모르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벌칙이에요. 벌칙. 아까 정했었죠. 아이디어 있어요 혹시? 정국이한테 엉덩이 맞기? 정국이한테 엉덩이 맞기? 너가 정국이가 제일 센가? 그쵸 정국이한테 맞아 정국이. 저는 오늘 데님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 정국이가 손이 아플 거예요 많이 때리면 손이 얼었으니까 발로 때리지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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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사라 정국이한테 맞는 거는 추니까 손에 아무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틀리는 사람이 정국이 애교를 보는 거예요 날이 춥고 정국이가 벌칙 수행을 못하니까 정국이가 애교를 하면 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추운 날 이분들이 녹일 수 있는 애교 그것은 정국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대를 녹이는 그런 애교 그렇죠 그러면 틀린 사람이 정국이 애교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네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20동체 게임 3개 동안 누가 걸릴지 한번 정말 기대드립니다 네 자, 이거는 자 제시해드릴게요 자 가장 좋아하는 캐롤 부르기 하나 둘 셋 싱글벨 싱글벨 불러주세요 어디서 자 앞으로 밀차 자, 자 나오지 마세요 친구들입니다 방탄소년단 노래 중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장 좋아하는 노래 지금 떠오르는 가장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노래 방탄소년단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하나 둘 셋 그스타 맞네. 역시 다양성이 존중되는 21세기 2017년 답.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다 이거 전부 다 빨리 대답하시면 돼요. 방탄소년단의 데뷔일은 하나, 둘, 셋. 6월 13일. 6월 13일. 6월 13일. 6월 13일. 2013년 6월 13일. 기억하고 있죠. 고규백사. 6월 13일 6월 6월 13일 방금 리스크 한 사람 누구요? 누굽니까? 리스크 한 사람 무조건 메시지 네번 형 대답 안 했어요 누굽니까? 아니야 나 MC 내가 봤을 때 진영이지 어? 진영? 아니 여기가 잘 안 들려서 아 잘 안 들려서 리스크 한 사람 방탄소년단 데뷔곡을 들여서 너 멀들이면 지고 있는
잘 안 들려요. 그래요? 저희들 엄청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방금 이렇게 했는데도 알겠어요. 네. 이제 제일 안 맞았던 진영이 정국이 애교를 돌 건데요. 정국이만 애교하면 너무 불공평하니까. 정국이 애교 본 다음에 진영도 한번 애교 한번 합시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는 자, 여기로 나와주십시오.